도망가다라고 가만히 있는 일왕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비가 좋다. 아, 날씨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 칠갑산 가기 위해서 요 장곡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아, 요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화장실도 있고 주차한 걸과는 한 15대에서 한 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오늘 등산 코스는 요 장곡사에서 사찰로를 딱 끝에 가지고 칠갑산 등산까지 딱 3km라고 하네요. 올라가는 데는 1시간 20분, 하산한 데는 한 5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여기가 장곡사라고 하네요. 이야, 오늘 뭐 하늘도 좋고 엄청 멋집니다. 와. 장곡사. 와, 깽내입니다, 깽내. 이야, 아담 해가지고 장곡사 좋습니다. 이야, 아, 저쪽으로 올라가면 등산로 같습니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상대웅정이라고 별도로 있네요. 여기서 보는 전국사 뷰입니다. 아, 딱 좋습니다. 아, 딱 좋습니다. 좋아. 아, 딱 시원하게 좋습니다. 등산로는 오른쪽 방향입니다. 한 3km만 올라가면 있다고 하네요. 하,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칠갑산 등산까지 2.9km고 하네요. 하, 딱. 와, 건너 많습니다. 건너 많아. 장곡사 딱 지나니까 계단으로 등산로가 나오네요. 하, 여기도 그늘이 참 많아가지고 하, 여름이나 가을 등산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하, 오늘 뭐 날씨는 좋다고 하고 기온은 한 34도 정도라고 하네요. 하, 딱 벌써부터 땀이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칠갑산 거북바위가 있다고 하네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 이게 거북바위네요. 아, 거북바위 몇 킬로 생겼습니다. 거북바위 몇 킬로에 두 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칠갑산 등산까지가 2.6km 남았다 하고 여기 쉼터도 있습니다. 칠갑산 올라가는 길은 이제 바람이 조금씩 부는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더워가지고 그늘 아니면 산 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 청년 실감상 곳에는 아, 가족하고 아, 나들이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힘들지도 않고 아, 이 소나무 숲길도 있고 딱 좋습니다. 아, 4.4 칠갑산 정상까지 1.3km 남았습니다. 아, 아따. 아, 이제 다가갑니다. 평상이 있네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다. 아, 아, 시원하다. 나무 사이로 와, 풀을 하느라고 흰구름이 보이네요. 바람도 시원해가지고 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유, 큰일 났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망대입니다. 이야, 야, 다 좋다 진짜. 칠가산 아홉골이라고 하네요. 와, 다 진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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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습니다. 이야, 아, 지금이다 지금. 마지막 계단인 것 같습니다. 와, 딱 여기 빡시다 빡시. 와, 딱. 아이고, 이제 다 왔는 것 같습니다. 칠갑산 정상에서 오니까 이렇게 메뚜기가 있네요. 도망가다 라고 가만히 있습니다. 일학용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메뚜기인데. 자, 올라갑니다.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진짜 요 쉴 수 있는 공간이 잘 되어 있네요. 아, 아, 바로 저 위가 칠갑산 정상입니다. 다 왔습니다. 진짜. 아,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여기. 아, 아, 이렇게 아, 칠갑산 정상에 이렇게 아,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됩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 아, 아따. 아, 비 좋다. 아, 아따, 날씨 좋습니다. 아, 칠갑산 561m 도착했습니다. 아, 날씨 좋다. 아, 날씨 좋다. 쪽 가갖고 식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은 오이 한 개, 배 한 개, 요구르트 이렇게 먹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발 561m.
정성국입니다. 이야, 와, 아따, 하늘이, 와, 너무 좋습니다. 강원도. 지금이다, 지금. 이야, 이쪽은 막, 와, 장난이다, 장난이다. 진짜, 오, 뜨거워. 이야, 아따, 엄청 뜨겁습니다. 아, 여기 보니까 뚝목으로 하고 있네. 산정상에서 대박입니다. 대박. 시원하겠다 진짜. 아, 진짜 시원하겠다. 이제 경곡사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2.9km. 네, 오늘 칠갑산 정상에서 지금 다시 장곡사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근처에 보니까 지천구곡이라고 계곡이 있다고 하네요. 그쪽 가가지고 올해 첫 물놀이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천계곡 주차장에서 뵙겠습니다. 산이 있네요. 지천구곡. 여기 다리 물레방앗간 다리라고 하네요. 야. 야, 여기 계곡 좋습니다. 아따, 아따.